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구홀릭의 폴드랑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 고민거리 한 가지 해결해드리고자 서둘렀습니다. 오늘 준비한 배치도는 좁은 비껴치기입니다. 네, 이런 배치의 시스템 앵글라인 값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실수가 참 많은 배치입니다. 오늘은 요 녀석을 꼼꼼히 뜯어보고자 합니다. 이 배치 공략이 까다로우시다면 지금부터 폴드랑과 함께 해주시죠. 먼저 시스템 앵글라인 값입니다. 장축 5에서 수직 입사시킬 때 3쿠션 지점은 약 9이며 4쿠션 지점은 40입니다. 40 시스템의 기준 앵글라인이죠. 3쿠션 지점 9는 마진폭이 있으므로 그냥 1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뻔한 앵글라인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째서일까요? 득점 실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상황이죠. 먼저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수직 입사해야 하는 것은 1표적구가 아닌 큐볼입니다. 때문에 1쿠션 지점은 1표적구 선상 B가 아닌 공 하나 위쪽인 A라는 것이죠. 당연히 B로 입사하게 되면 무조건 앵글라인 무너집니다. 공략 상황을 뜯어보면 1쿠션 지점은 정확히 A로 입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사되는 큐볼의 앵글라인이 뭔가 수상합니다. 자세히 뜯어보니 미세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큐볼이 곡선을 그린다는 것은 입사각이 이미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앵글라인 무조건 무너집니다. 두께와 당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곡구 현상이라니 미치겠습니다. 테이블 높이는 약 38mm입니다. 이때 중단 당점을 겨냥하는 큐의 높이는 테이블보다 살짝 위쪽이죠. 즉 궤도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기울기를 가진 상태입니다. 이 궤도 그대로 임팩트 시킨다면 다운 스트로크가 될 것이며 곡구 현상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진 스트로크 시 큐의 궤도가 테이블 높이와 거의 동일한 높이로 수평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할 경우 포함 부분이 테이블과 충돌하는 상황까지도 발생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은 수평 스트로크 연습을 너무 착실히 한 때문이죠. 이런 연습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밀어치기 스트로크의 전형적인 연습 방법이죠. 문제는 스트로크 연습을 이 궤도 한 가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머슬 메모리에는 오직 이 한 가지 궤도만이 기억될 뿐이죠. 때문에 당점을 바꿔 중단 혹은 하단 당점을 구사하더라도 팔의 스윙 각도는 여전히 기억된 단 하나의 수평 각도로만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당점이 조금씩 위쪽으로 이동된다는 것이죠. 스트로크 궤도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수평 또는 업 그리고 다운 스트로크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스트로크 궤도를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임시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그립 높이를 평소보다 약 5cm 높여주십시오. 큐 뒤쪽을 들어주면 습관적 업스트로크라 하더라도 임팩트 깊이는 조금 더 깊어지게 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배치를 공략하실 때 두께를 너무 예민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두께를 예민하게 보게 되면 스트로크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스트로크 길이가 짧아지기 쉽습니다. 직진력이 부족해지면 발생되는 것이 곡구 현상이죠. 두께는 적당히 잡아주시고 빠르게 스트로크를 날려주시는 게 이런 배치에서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큐볼 입사각이 증가하더라도 1쿠션 지점은 동일합니다. 스트로크 속도만 추가될 뿐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표적구 위치 변화에 대한 공략법과 그에 따른 스트로크 특성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폴드랑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